셋째 날입니다. 이제 오전에 해 뜨는 거를 보러 가려고 일출을 보러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날씨가 흐려서 일출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은 성산 일출봉 쪽이고 여기 호텔에서 한 10분 나오면 바로 해변가입니다. 저기 성산 일출봉 오른쪽으로 해가 뜨는데 지금 구름이 있어서 해가 뜨는 거는 보지 못하고 저 위로 지금 뜬 것 같죠? 이 호텔이 저희가 묵은 호텔입니다. 자, 이제 성산 일출봉 옆에 있어서 이제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여기 오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자, 여기 이제 한번 올라가는데 완전 계단입니다. 올라가는 게 거의 가파이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계단으로만 계속 돼 있어서 뭐 천천히 가면 되는데 그렇게 뭐 멀진 않습니다. 근데 계단이 쭉 있기 때문에 많이 덥습니다. 오늘 이날 많이 더웠는데 대구에는 비가 왔다고 합니다. 비가 왔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날씨를 잘 잡아서 비는 오지 않고 해가 쨍쨍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면 무슨 촛대바위 같은 바위들이 많습니다. 오르막길에 뭐 오른쪽 왼쪽 이런데 계속 바위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바위들을 지나면 이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멀리 전망도 아주 좋네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아직도 계단이 끝나지가 않았네요. 이 계단을 계속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른쪽을 보면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항구도 보이고 해안가도 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올라왔네요. 위에서 올라보면 이날 또 비가 왔습니다. 살짝 비가 와서 여기 무지개가 떴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 무지개 보이십니까? 저쪽에 무지개 보이시죠? 여기서 밑으로 보는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망도 좋고 시원하고 무지개도 보고. 자, 이렇게 전망 좋은 정상에서 무지개도 보고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할 때는 금방 좀 오르막보다는 좀 빨리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성산 일출봉은 2000년 창현기념물. 예, 벌써 다 내려왔네요. 자, 내려오면은 오른쪽에 뭐 해녀의 집인가 뭐 하나 있습니다. 있고 성산 일출봉은 오른쪽은 유료고 왼쪽은 무료입니다. 오른쪽은 오르막입니다. 자, 이제 김녕해수욕장입니다. 첫날 협재해수욕장 갔었죠. 협재는 서쪽에 있고 김녕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날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협재보다 물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이날도 또 접영을 뽐냈죠. 수영장에서 배운 수영실력을 뽐내봤습니다. 저기 안전요원이 있고 안전하게 수영을 했습니다. 또 오리발을 착용을 해서 좀 더 잘 나간 것 같습니다. 이날은 해가 쨍쨍이어서 제가 슈트를 다 갖춰입고 수영을 했습니다. 아니면 많이 탔겠죠? 이제 배영을 하고 있고 자유형 이런 식으로 접영, 배영, 자유형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바퀴 돌았습니다. 몇 바퀴 돌고 이제 가지고 간 고프로로 이제 밑에 조금 있다가 이 안에도 좀 찍을 겁니다. 안에 바위, 갯바위 같은 게 있는데 그 밑에 뭐 풀소라도 있고 작은 물고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풀소라를 잡을 줄이야. 여기 왜 이래 된지 아나? 개가 파먹었어. 내가 이래 뒤집어 놓으니까 개가 와가지 파먹었어. 벌레. 자, 개가 요 파먹는 장면을 제가 찍었는데 지금 첫 번째 도망갔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여기 끌어안고 있죠? 풀소라를 가에서부터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죠? 뒤집어 놓으니까 개가 와서 저 풀소라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가까이 가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여기 갯바위 주위에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얘는 제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오리발 끼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갑니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가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들,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물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새꼬시라는 게 완전 뼈 약간 있는 거. 이게 한치랑 새꼬시가 있는데 한치가 나은 것 같습니다. 한치는 오징어 같은 거고 새꼬시는 가시가 너무 많아서 좀 먹기 불편했습니다. 가시가 막 잇몸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맛은 좋았습니다. 이제 수영하고 난 뒤라서 배도 고팠고 가시가 잇몸을 찔러 많이 더웠는데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약간 숨은 맛집 같았습니다. 자, 이걸 먹고 나면 이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겁니다. 자, 이제 제주공항에 왔죠. 제주공항에는 비행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비행기 종류도 많죠. 다 국내 항공인 것 같은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분 10분 만에 한 대씩 이륙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저녁이고 다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들이죠. 대구에서도 10분 20분 간격으로 계속 있으니까 전국을 따지면 많겠죠.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계속 이륙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망대에서 보면 이렇게 이륙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진해야죠. 오전에는 일출을 못 봤는데 저녁 노을은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저 진해열을 타고 다시 대구로 돌아갈 겁니다. 제주 여행이 아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